준비한 대로 잘된것 같아서 좀 아주 값진 승리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선발은 일단 커뮤니케이션을 좀 수월하게 할수 있게 최대한 맞춰보려고 했고요. 불이온 때는 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1세트 끝나고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일단 선수를 믿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원래 이제 2세트, 그러니까 블루팀 사이드는 뱀픽을 따로 준비했었거든요, 불현전도. 근데 그 뱀픽을 실행하지 않고 선수를 한번더 믿어보자 했는데 아쉽게 지게 돼서, 그리고 나서는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커뮤니케이션에 더 신경 써서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전략적인 부분도 좀 있어서 그 키워드를 좀 가려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포커스를 할거 아니면 저희가 조합을 이제 구성을 하면, 그러면 이제 스크린 때도 연습을 하고 평소에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조합은 이런 포커스가 매우 중요해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걸 이제 일부분 선수들은 실행을 했고 한두 선수는 그거를 못 따라줘서 이제 되게 저희가 유리한 타이밍에 손해를 보게 되는 커뮤니케이션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신인 선수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나니 좀 커뮤니케이션 기본적인 실수를 되게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포커스한 걸 명확히 잘 못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일단 11.4 버전을 진행하면서 정글링에 대한 변화가 있잖아요. 정글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고려해서 시도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선수들 이제 솔랭이나 뭐 면담을 통해서 이제 보고 좀더 확률 높은 선수로 일단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에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지만, 특히 신인 선수들 중에 저희 이제 뭐 포텐 있는 친구들이 좀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느끼는 건 원래 여기도 좀 주전급 선수들이 명확히 있고 이제 신인 선수들은 확실히 배워야 될 점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신인들의 장점 단점을 지금 거의 다 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서머쯤 되면 고정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선택을 하겠죠. 리스크를 지고 키울 선수 아니면 이제 좀 확률적으로 좀 따지겠죠, 그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기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그한 번의 선택을 최대한 잘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에 항상 뭐 당연히 이제 같이 게임적으로 이제 폼이 어떤지 뭐 이런 부분은 항상 같이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얼마 전에 좀 뭔가 장비라던가 아니면은 약간 뭐 같이 얘기해봤는데, 지금 당장 메타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여러 가지 얘기해봤는데,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사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사실 저도 페이커 선수를 활용할 방안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상혁이가 조금만 시간 달라 해서 사실 저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반대로 좀. 그래서 상혁이에 대한 활용은 저뿐만 아니고 상혁이가 좀 준비된 픽들이 뭐 같이 맞물려야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사실 커즈 선수, 이 부분은 좀 뭔가 좀 전략적인 걸 많이 말하게 될것 같아서, 그냥 사실 활용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에 맞는 커즈 선수랑 좀잘 어울릴 만한 컨셉을 우리가 아직 소화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간을 보고 있다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오늘 2세트 같은 경우가 저는 제가 제일 만족했던 것 같아요, 경기를 보면서. 포커스한 거를 잘 해냈고, 그리고 좀 선수들이 원하는 거나 아니면 인게임 보이스에서도 되게 득점률이 높았어요, 오늘. 그래서 좀 사실 이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떤 컨셉을 준비해 오면 그 컨셉에 맞게끔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경기 양상으로 게임을 하고 지든 이기든, 이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런 픽에 대한 소화 능력이나 아니면 이제 그 픽의 장점을 살리는 커뮤니케이션들을
얼마나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을 찾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선수 기용은 뭐, 사실 아직 제가 뭐 확답은 드릴 수 없고, 근데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우리 컨셉을 딱 정하면 그 컨셉에 맞게 최대한 수행을 잘하는 선수를 선별하기 위해서 계속 뭐 면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시즌 시작 전에도 목표가 3, 4위였고, 목표잖아요. 저한테 목표였죠. 근데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건, 당연히, 이제, 신인 선수들이 배워야 될건 매우 많고, 많죠. 되게 많은 부분을 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제 베테랑 선수들도 좀 기존에 해오던 게임 방향보다는 좀 지금 메타에서 이제 하기 용이한 쪽으로 전 유도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한 번에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그만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되려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더한것 같고, 그래서 원래 가고자 했던 3, 4위가 일단은 현재 목표입니다. 저는 3, 4위 그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고 이겨서 3, 4위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잘 되면 이제 MSI도 가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스크림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스크림을 한 거에 대한 제가 피드백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드백을 좀 글로 작성을 하든 아니면 제가 가서 따로 전달을 하든 사실 둘다 병행될 때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오전에 이러이러한 PT를 많이 했는데 이러이러 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를 뭐 술랭 때든 아니면 준비해둬라 라고 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클로전 선수는 라인전에 대한 디테일만큼은 저는 진짜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라인전을 이기기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데 이제 당연히 미드가 라인전을 주도적으로 이기면 그 힘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더 세게 미드를 누르거나 근데 그런 걸 판단하는 그런 기준도 없고 없었 기준도 되게 모호했고 그런 능력이 되게 많이 모자랐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떤 저는 2년 차지만 작년에 맡았던 선수들도 자기가 되게 싫어하는 챔피언들이 꼭 있어요, 다들. 뭐, 딱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선수 입장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경기할 때. 근데 그런 픽들을 기회가 된다면 저는 최대한 시키고 있거든요, 스크린 때도. 그래서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저 선수는 라인전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 생각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잘 보완한다면 되게 잘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들어왔었어요.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 코치를 할 때는 좀더 인게임적으로만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리 비슷하게 일을 하더라도 감독직을 맡고 나니 좀더더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건 확실히 느껴져요. 그래서 확실히 감독직이라는 게 되게 책임감 그리고 무게가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구나라고 더 느끼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여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포커스를 좀더 못한다. 그리고 시간을 제 여유 시간이 생각보다 더 없다? 감독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조직력, 뭐, 저희는 근데 프로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게임을 애초에, 제 게임을 바라볼 때 막, 라인전 위주로 하는 친구,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친구, 아니면 게임을 전체적인 견적을 잘 보는 친구, 이렇게, 다들 자기가 강점을 띠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간의 조직력은 같이 여러 번 많이 한다고 맞춰진다기보다 사실 선수들이 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당연히 긴 시간을 같은 선수들끼리 하면 그들만의 이런 뭐 유대감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잘 융화할 수 있는 걸 찾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선수들 교체된다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다 나이 또래들이라서 잘 놀더라고요. 제가 이제 연습할 때 뒤에서 걸어 다니다 보면 막 지들끼리 장난도 잘 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따로 개선해야 될게 있나요? 그냥 인터뷰 잘 응하고, 네. 사실, 많은 관심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당연히 롤드컵을 진출을 하는 게 정말 큰 목표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선수단이 좋은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데 제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선수단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다른 소통보다 그냥 묵묵히 열심히 해서 결국 제가 결과를 잘 내서 증명을 하는 게 그게 최고의 소통이라고 그렇지 않나. 네, 하여튼 뭐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뭐 승리 인터뷰 잘 응하고 네, 하겠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른 것 같은데 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스크림을 잠시 못 출전해도 꾸준히 스크림 리플레이 보면서 같이 저랑 대화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뭐 아까 어떤 선수들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선수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이상 제가 그걸 잘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동기부여를 치고 있더라도 이런 메타가 잘 오고 있으니 이런 거 준비해줘 하고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뭐 그냥 응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